짠아!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프리미엄 캠핑 브랜드 니모에서 나온 텐트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미국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깔아놨는데 지금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텐트는 니모의 스위치 2P입니다. 자, 구성품 보시면 본체가 한 팩으로 이렇게 가방에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는 풋프린트, 예, 그라운드 시트죠. 풋프린트가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업라이트 포를 할 수 있는 폴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본체랑 이제 다 해체를 하고 그러고 한번 안에 구성품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풋프린트도 굉장히 좀 가방이랑 이런 게 망사로 돼서 고급스럽게 생겼어. 볼 때도 지금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지만 나중에는 이 안에다가 넣어서 그리고 보관을 하면 같이 보관을 하면 되겠죠? 자, 가방을 이렇게 열어보면 스킨이 이렇게 있고요. 스킨이 이렇게 있고 스킨 가운데 바깥에가 플라이고요. 안에가 이제 이너, 그리고 요거는 바닥에 놓고 체결을 하는 그런 가이드 라인 같은 겁니다. 바람이 약간 좀 불고 있어가지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메쉬로 된 이너 스킨이고요. 요거는 밖에서 하는 플라이 스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색상이 굉장히 좀 시원한 그런 색상이에요. 그리고 약간 미국스러운 그런 색깔입니다. 이런 약간 비비드한 그런 컬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색감이 진한 컬러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색감도 하나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폴대랑 팩을 한번 볼게요. 팩은 그냥 이런 젓가락 팩, 예. 기본 젓가락 팩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둘넷 젓가락 팩 이렇게 아홉 개가 들어있고요. 스트링은 굉장히 얇은 이런 스트링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가이라인 그냥 좀 각살려주고 당겨줄 때 이런 거 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링 6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스트링도 굉장히 형광색으로 굉장히 좀 화려해. 이 파란 색깔이랑 좀 굉장히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팩은 오늘 안 써줄 거니까 넣어주고요. 그리고 폴대 한번 볼게요. 폴대는 이게 지퍼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서 넣는 그런 형식이네요. 여기 지금 여기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는 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그냥 이렇게 감싸는 형식에, 그럼 이런 것도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빼 보시면. 여기 DAC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강도 알루미늄 폴대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이나 이런 데도 강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니모의 스위치 2가 이 2폴 형태로 피칭이 굉장히 편한 그런 텐트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피칭 방법 한번 봤거든요. 한번 오늘 제가 쳐보고 어떤지 정말 치기가 쉬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칭하러 가겠습니다. 일단은 풋프린트부터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데크도 밑에서 무슨 벌레 같은 게 올라오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런 풋프린트 같은 거 깔아주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팩을 박아줘야겠는데. 이 풋프린트의 끝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폴대를 넣어주는 이런 오링이 있고요. 풋프린트 위에면은 약간 일반 재질같이 그냥 그렇게 생겨 있는데 밑에 보시면 약간 반짝반짝하게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잡아주는 그런 풋프린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닥면을 이 풋프린트랑 맞춰주고 앞뒤를 찾으면 되겠죠? 색깔이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예뻐요. 색깔 굉장히 예쁜데? 우리 라미님이 좋아하는 색깔인데 이거? 지금 풋프린트랑 이 부분이랑 맞춰줬어요. 펼치기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폴대를 두 군데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독특하네, 폴대가. 처음 보는 폴대다. 폴대는 색깔이 은색과 파란색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이게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이화지작 느낌이 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폴대를 일단 이렇게 하나 쳐볼게요. 굉장히 크네, 폴대가. 생각보다 이렇게 꽂아주고 오링 이렇게 꽂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 꽂았고요. 폴대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뭔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이거는 수리키트인가 보다. 수리키트도 들어있고요. 폴대가 부러졌을 때
철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시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수리 키트도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돼서 또 이 구멍에다가 약간 밟아주고 이렇게 그냥 당기면 돼요. 쭉 구부리면 잘 구부러집니다. 밟아서 구부러주면, 자, 이렇게 됐어요 지금.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폴대가 제가 되게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파란 폴대에는 이런 식으로 클립을 끼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양옆에 두 개가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하나씩, 양옆에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폴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거를, 이 폴대를 저 부분에다가 끼는 그런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 부분을 요렇게 돌리면 돌아가거든요. 여기다 폴대를 이렇게 껴주고 요렇게 잠가주면, 네, 이렇게 설치가 X폴 설치가 됩니다. 이 여기에 지금 이런 플라스틱 같이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위로 설치를 해야 이게 밑으로 안 떨어지고 이렇게 잘 버텨줍니다. 밑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에는 이게 미끄러지게 내려가겠죠. 저 방금 전에 그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한번 보고 설치한 건데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알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설치를 해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 위쪽 걸릴 수 있는 설치를 하고 여기 이렇게 잠가주는 거, 네, 잠가주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약간 비대칭이에요. 이쪽이 약간 낮고 이 앞에 부분이 이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고리들 걸어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봤는데 저도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이랬는데 틀린 거 아니야? 자, 아래부터 그냥 이거 꽂아주면 되겠죠? 야, 이것도 되게 특이하다. 야, 이거 왜 안 맞아 근데? 이랬는데 틀린 거 아니야? 자, 실패. 자, 처음 설치 실패. 이게 앞뒤가 있어요, 앞뒤가. 이 폴대가 이게 비대칭이다 보니까 앞뒤가 있네. 이 색깔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못 봤네. 자, 이제 폴대가 파란색이잖아요. 제가 이 파란 끈에다가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저 이제 요거는 제가 거기까지 디테일까지 못 보고 와가지고 그냥 일단 너무 쉽다고 하니까 그냥 설치를 해봤어요. 근데 파란색 폴대가 이 파란 이런 고리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얀색은 이런 형광색에 이렇게 들어가야지 설치가 제대로 됩니다. 지금 제가 반대로 설치했어요. 다시 한번 돌려서 설치해 볼게요. 들어가는 소리도 굉장히 경쾌하네. 느낌 좋은데? 텐트 좋은데? 여기도 이거 약간 느낌. 오씨. 야, 짱짱하다. 되게 굉장히 짱짱해요, 여러분. 자, 텐트 되게 예쁜데? 야, 저 굉장히 예쁜데? 이야, 이거 여름에 써기도 너무 좋겠고, 이거 바닷가 같은 데에서 그늘 막 뭐 이런 거로도 저 플라이만 쓸 수도 있대요. 근데 지금 요 상태로는 그냥 여름에 타프 밑에 이거 요 상태로만 사용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면이 메쉬예요 지금. 이 위에부터 해가지고 바닥면 빼고는 다 메쉬거든요 지금. 전면이 다 메쉬입니다 지금. 이 하늘 부분까지, 예, 여기 천장 부분까지도 다 메쉬예요 지금. 굉장히 시원할 것 같습니다. 여름에 특히나 굉장히 주력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이 앞면 뒷면 다 펼쳐지고 전면이 조금 더 높다 뒷면보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높이는 145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기에도 그렇게 불편함 없는 사이즈. 굉장히 좋네요. 자, 여기다가 이제 플라이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도 짱짱해요. 보시면은 이 두 가지 종류의 클립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냥 벗겨가지고 요런 식으로 그냥 생겨가지고 여기다 걸어만 주면은 되는, 예, 요런 클립이 하나가 있고요.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다 거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요런 걸 수 있는 그런 고리 같은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거를 당겨서 이거를 여기다가 요런 식으로 걸어주는 게 하나, 이쪽에 두 개, 그리고 여기도 세 개, 그리고 반대쪽에 네 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는 그냥 다 그냥 여기 막 껴주면 되는 고리예요. 좀 약간 특이하게 생겼어. 텐트 모양을 더 예쁘게 만들어 줄 것 같기는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상이 있어요. 그래서 색상 초록색이니까 우리 초록색 이 은색 봉 여기다 밑에다 이렇게 껴주고 이쪽에서 당겨주면 되겠죠? 아따 바람 때문에 이거 씨. 자 됐죠? 오 좋아. 플라이를 꼈거든요 지금. 플라이를 꼈는데 좀 쉽게 플라이를 치는 방법을 지금 보시면 맨 밑에 풋프린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풋프린트를 빼고 중간에다가 이렇게 먼저 플라이를 넣고 나서 풋프린트를 넣으면 이게 안 빠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웨빙 당겨주고 양옆에 이렇게 하고 나서 뒤로 덮어주면 조금 더 안전하고 잘 안 빠지고 조금 쉽게 플라이를 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다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라이트 볼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폴러 투맨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요. 야 폴 때도 좋아. 폴 때도 슬라이딩 폴 때예요. 오 이 슬라이딩 폴 때야. 제일 높게 해볼게요 일단. 이 폴 때를 보시면 폴 때가 이렇게 슬라이딩 폴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개 이렇게 5개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폴 때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니모 이렇게 딱 써 있고요. 이 폴러 투맨의 대항마가 되겠는데? 그리고 매듭법은 그냥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번 묶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이거 잘 안 빠져요. 이렇게 이거 조이기도 하고 안 빠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쳤습니다. 와 진짜 괜찮다. 너무 괜찮은데 저 지금 여기 이렇게 폴 때 여기 올리면 이게 한 192m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도 그냥 막 그냥 여기서는 그냥 서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고 컬러감이 지금 유일한 컬러입니다. 이 캠핑장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에서 지금 이런 빛깔을 가지고 있는 텐트는 거의 없을 거예요. 유니크한 그런 색상이다. 아 굉장히 그리고 촌스럽지 않은 그런 색상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너 텐트는 전면 메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시원한 그런 텐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간감도 굉장히 커요. 그거 제 느끼기에 지금 두 명 아니라 저희 아이들 둘이랑 셋이서도 갈 때도 잘 쓸 것 같습니다. 폴러 텐트보다도 공간감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폴러는 약간 이 도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이 구석이 약간 좁단 말이야. 이렇게 높이 앉아서도 머리가 이렇게 닿이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양옆이 이 직각 형태이기 때문에 양옆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높은 죽는 각이 거의 없는 그런 높은 각을 보여요. 그런 공간감이나 이런 거는 훨씬 폴러나 이런 도명 텐트보다는 훨씬 좋다 라고 느껴집니다. 이 전반적인 이 느낌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후면에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이런 곡선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예쁘고 앞에 업라이트 폴에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색감이 굉장히 지금 뭐 느껴지실지 모르겠으나 이 형광색 되게 어찌 보면 유치할 수도 있는 이런 색상인데 되게 잘 매칭이 돼요. 네. 그리고 롤업 해가지고 여기다가 걸어둘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앞 뒤로 두 가지 방향으로 문이 이렇게 날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거의 직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이 도명태 그런 텐트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양옆에가 좀 머리가 닿인다거나 조금 들어갔다 왔다 할 때가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이렇게 앞뒤가 있는 비대칭적인 그런 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면으로 그냥 여기 쓰실 때 여기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정말 너무 편하게 왔다 가실 수 있는 그런 높이입니다. 여기 높이가 145cm 가로 이렇게 세로 2m 23 그리고 여기가 13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뒤로도 이렇게 열어서 네, 뒤로도 이렇게 낼 수 있고 테이블 디테일을 보시면 여기에다가 이런 무슨 비너 같은 거를 꽂아서 랜턴 같은 거 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나이트 라이트 포켓 여기서도 랜턴 이렇게 넣는 포켓이 있네요. 여기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영유패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 오우 니모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
자, 총평을 하자면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텐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자주 쓸 것 같아요. 미국 캠핑 브랜드 중에서 좀 프리미어 텐트 브랜드다 보니까 좀 금액대는 조금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재질이라든지 폴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더 써서 좋은 텐트다, 아, 이런 게 확 느껴지고요. 자칫하면 굉장히 촌스럽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색감의 텐트지만 어찌 보면 또 굉장히 또 유니크하고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캠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강추드리는 그런 텐트입니다. 와, 오늘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하며 쓸 것 같아요. 혹시나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부터 캠핑을 시작하도록 하고요. 저희 짱캠핑의 그런 텐트 리뷰는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짜바!